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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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요? 예. 아, 드디어 이제 저희는 스쿠터를 빌립니다. 스쿠터를 빌려서 제주도를 투어해야죠. 한 대를 빌려서 저희 둘이서 같이 타고 이동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뭐 스쿠터 많거든요. 저희가 고를 스쿠터가 어떤 건지. 지금 날씨는 여러분들 30도입니다. 어떤 스쿠터입니까? 돈 있냐? 30도에 누가 오토바이 투어를 합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드디어 좀 내구성이 좋은 혼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옆에 왼쪽은 대만 건데요. 혼다가 또 오토바이 중에 또 괜찮은데 스쿠터 중에. 오토바이 전문가세요? 아마 전문가죠. 이게 좀 좋긴 한 잘 나가는데 오늘 들었을 때 가벼워요. 느낌이 느낌 오죠? 가볍게. 그러나 이걸 잡으면 안 들립니다. 이 정도는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그러면 투어를 위해서 안전하게 혼다로 결정을 합니다. 가벼우면 내구성이 안 좋은 건가요? 닥쳐. 예, 죄송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핸들이 털리니까. 아, 털리니까. 네. 우리 사장님입니다. 아, 예. 오호, 형님. 여기 이거. 탐나입니다, 그죠? 네. 탐나 렌트. 잠깐, 손님이 먼저 와 있어서. 네. 네. 양해를 구하고. 먼저. 네, 네 먼저. 빨리, 손님 맞으시죠. 결제를 해야죠, 빨리. 결제해야지. 돈이 있어요? 자, 돈이 있지. 거지라면서. 아, 그지긴 한데. 제가 또 우리 제주도 동생이 또 결제를 해줍니다. 역시. 거지 투어니까. 여러분들, 스쿠터도 공짜. 예! 스쿠터도 공짜. 예! 점심도 공짜. 오토바이도 공짜. 예. 거지 투어. 예! 거지 투어 양경태와 재영이 거지 투어 저녁밥 먹는 시간 예! Yeah! 자, 지금 저희는 스쿠터를 빌려서 이동을 해서 지금 저녁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무슨 동이죠? 도두동 유명한 물회집이래요. 네, 여기는 순옥이네 명가. 네. 자, 여기서 오늘 저녁 식사를 먹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제주 동생이 네. 저녁을 사줄 것 같습니다. 이야, 공짜다. 공짜다. 오늘도 공짜. 지인 찬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다 뜯어먹는 게 아니고 서울 가서 또 제가 오면 또 술 사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을 뭐 너무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복 물회랑 예. 전복 죽을 먹겠습니다. 예. 전복 스페셜. 예. 들어가자. 야. 벌써 저녁밥을 책임져줄 고세호가 준비하고 있네요. 시크해. 그냥 밥만 먹어. 저녁을 또 책임져줍니다. 전복 물에. 고맙다고 빨리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야, 이 전복 전복죽. 오, 전복 기계 이게? 네. 오. 자, 한 입 드세요, 먼저. 먹어볼까? 아, 오.
정말 가르세요. 네. 전복이 가르세요. 어우, 전복봐. 전복으로 이행시 전. 전, 전부터. 전, 전부터. 복. 복이 많은 놈입니다. 무난했죠? 자. 이응시의 대가 양경태입니다. 징배. 우. 아. 전. 전부터 말이죠. 꼭 먹고 싶었습니다. 어. 복을 가득 담은 이 전복 물회를요. 역시 무난했네요. 전. 오세호입니다. 오늘 저녁을 채우는 전. 전. 아, 갑자기 들었네. 전인데 안은 아, 없어요. 네. 전. 전이에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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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어, 오. 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 똑같은 거 아니야? 저희 세 명은 무난했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어, 전복 진짜 맛있다. 네. 전복 죽도 먹어야지. 죽. 저희는 전복죽입니다. 전복죽이에요. 뜨거워요. 더울 때 이열치열이죠? 전복죽 3회시 전. 전도 아니. 복. 복숭아를 먹으면. 쭉. 죽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그렇다는데. 아, 그래요? 또 다른 거 하나 했는데. 그것까지 못하겠더라.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전도 아니. 양경태가 지금 오, 야 이마만 크게 나온다. 아, 천천히 들어서 이게. 오,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 그죠? 자, 전복죽 전. 전 말이죠. 복. 복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죽. 죽같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 크게 웃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냈어요. 저희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역에 밥 먹을 때 건드지 마세요, 이제.